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요거는 좀 처음 해보는 그런 컨텐츠인데 이제 요번에 봄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봄 신상들이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도 신상 제품들이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봄맞이 저의 장바구니 위시리스트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마 저랑 좀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제 제 위시리스트 보시면서 요거 사봐도 좋겠는데?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스컬프터부터 한번 볼 건데요. 스컬프터는 지금 이제 신상 제품들이 계속 발매가 되고 있는데 지금 5차까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진짜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번에 브랜드들 한번 쭉 둘러봤을 때 조금 그런 제품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위아래 셋업인 제품들? 약간 미묘하게 수트 같은 느낌도 나면서 프레피룩 느낌 나는? 아무래도 좀 기시크가 좀 트렌드여가지고 좀 그런 무드의 옷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제품 요거 코튼 플리츠 마이크로 스콜트 아이스 그레이. 요거 스커트라는 말 대신 스코트라는 말을 썼는데 요렇게 셋업 너무 예쁘다. 지금 보면은 여기 브로치는 일부러 따로 달아준 것 같고요. 그리고 치마 바지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모델 착샷이랑 제품 사진을 보면 색감이 좀 약간 미묘하게 다른 걸 봐서는 모델 착샷에 좀 약간 필터가 살짝 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회색 빛깔보다는 약간 베이지랑 섞인 그런 그레이 느낌인 것 같아요. 라이트 그레이 그런 느낌? 그리고 저는 요새 나오는 옷들 보면 살짝 불만인 게 뭐냐면 다 이렇게 로우라이즈. 그리고 심지어 너무 짧아가지고 진짜 이제 손바닥만한 제품들이 나올 것 같아요, 치마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바지가 달렸다 해도 사실 입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심지어 마이크로 팬츠, 마이크로 스커트 이런 게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치마를 살 때 실패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솔직히 평상시에 입고 다니기 좀 힘든 제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길이가 제일 작은 게 23cm.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여러분 이게 제 책상에 두고 있는 잔데 요거보다 3cm가 길다는 거예요. 너무하다 진짜. 솔직히 이 셋업 자체는 너무 예쁜데 치마가 너무 짧아서 이건 함부로 도전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세트로 나온 상의. 위에 요거는 그냥 셔츠가 아니고 자켓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요거는 보면은 가격이 14만원대.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허리 라인이 이렇게 좀 잡혀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핏이 좀 되게 유니크한 느낌이어서 예쁜 것 같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떨어지는 것보다 요새는 살짝 뭔가 이렇게 느슨한 그런 핏이 조금 더 트렌디해 보이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요 티셔츠. 요거는 레글런 느낌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매가 되게 짧아요. 9부, 7부 요런 느낌. 어깨 라인 여리여리하신 그런 분들이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묘하게 좀 약간 레트로한 느낌도 나면서 기시크 느낌에 좀 잘 어울리지 않나 그런 티셔츠인 것 같아요. 특히 요거는 가격이 6만원대인데 지금 할인해가지고 5만 5천원? 요 정도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 조금 이렇게 할인받아서 샀을 때가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6만원은 조금 비싼 느낌이기도 하다. 셔링 셔츠 클래식 블루. 요새 요런 제품들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패턴이 들어간 그런 셔츠들. 특히 요 블루 색상이 진짜 많이 나오는 느낌이더라고요. 가격은 98,000원. 비싸다. 근데 대체적으로 스컬프터가 가격이 진짜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딱 요 정도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예쁜 게 뭐냐면 여기 옆구리에 셔링이 딱 잡혀져 있어가지고 몸을 되게 핏하게 잡아주면서 라인이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것도 요 셔츠 입어주고서 딱 안경 이렇게 써주면 기시크로 그냥 완성.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 스컬프터 신제품 오픈할 때 제일 눈여겨봤던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요 원피스입니다. 요거 집업 드레스 차콜 색상인데요. 뭔가 미묘하게 미래적인 그런 유니폼 느낌도 살짝 나면서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동글동글한 라인이어가지고. 그리고 리본 이렇게 디테일도 달려있고. 근데 이게 관건은 너무 짧아 보이지 않을까. 이게 과연 원피스의 기능을 해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요. 그리고 특히나 소매가 굉장히 짧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팔뚝살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점.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모델샷이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허리 라인도 이렇게 싹 잡아주는 게 저는 요거 조금 탐나긴 해요. 가격이 159,000원. 아우 좀 비싸긴 한데 저는 요거 장바구니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스컬프터는 요 정도. 근데 확실히 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좀 볼만 나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제가 또 정말 좋아하는 쓰리타임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리타임즈도 이번에 신상이 잔뜩 나왔어요. 2차로 해서 발매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도 보면은 자켓이랑 스커트 이렇게 해가지고 셋업으로 나온 제품들이 딱 보여요. 이 하나씩은 꼭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마다. 그래서 유니폼 자켓, 유니폼 스커트, 여기는 이름이 되게 심플해. 까만색 이런 식으로. 여기는 또 약간 자켓이 굉장히 좀 박시하게 떨어지고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 유니폼 자켓 세트는 차콜 색상이 이쁘긴 하네요. 근데 쓰리타임즈도 가격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거 27만원? 너무 비싼 것 같아. 치마도 15만원이에요. 그리고 진짜 귀엽다고 생각했던 거 이거 레글런 스웨트셔츠. 이거는 남성분들도 같이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딱 화이트랑 블랙 이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104,000원? 그래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게 무늬가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근데 아쉽게도 이것도 벌써 품절이랍니다. 근데 이제 쓰리타임즈가 보면은 시간 지나면 조금 이렇게 품절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갓 신상으로 나온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기회를 노리셨다가 겟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밤비 볼레로. 또 쓰리타임즈가 이 볼레로 가디건 맛집이거든요. 제가 진짜 쓰리타임즈 가디건만 해도 정말 한 5개 6개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항상 입을 때마다 손이 진짜 많이 가고 좀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서 되게 만족스럽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요 핑크색 색상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쓰리타임즈는 이 핑크색 색상이 품절이 굉장히 빨리 되기 때문에 요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았죠. 요거는 약간 벚꽃 보러 갈 때 좀 약간 여리여리하고 청순한 그런 느낌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126,000원? 아 이게 가격이 점점 감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요거 너무 귀엽다. 어머 이것도 벌써 솔드아웃 됐네. 요거는 케이블 오프숄더 드레스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모델분은 그냥 원피스 자체만 딱 착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니트 원피스가 좀 몸매의 단점을 사실 되게 좀 잘 드러낼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요거는 또 밑에 단에 이렇게 프릴이 좀 달려있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골반이 좀 좁으신 분들도 그런 거를 조금은 감안하고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딱 지금 보니까 좀 생각나는 룩이 뭐냐면 뭔가 이렇게 안에다가 셔츠 이렇게 지금 같은 셔츠를 입고 그다음 여기 위에다가 원피스를 딱 입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딕시크 룩 같은 느낌? 그래서 너무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4,000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가격. 까만색이 너무 예쁘네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아쉽게도 품절이어가지고 시간 지나서 기회를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요새 쓰리타임즈 품절 너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다음에 이제 크랭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크랭크는 이번에 좀 마음에 드는 게 1차로 그냥 딱 떨어지게 끝났어요. 신제품이. 저는 솔직히 좀 신제품이 몇 차에 걸쳐서 나오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왜냐면 한 번 샀는데 또 사고 또 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사버리면 좀 약간 구매욕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현자 타임이 좀 오기 때문에 좀 한 번 구매욕이 확 솟구쳤을 때 이렇게 쇼핑을 좀 끝내는 편이란 말이에요. 여러 번에 오면은 이제 나중에는 아 이거는 꼭 안 사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항상 좀 아쉬운. 이번에 조금 눈여겨봤던 제품 중에 하나 이거 스트링 유넥 탑인데 이 빨간색 이게 되게 귀엽더라고요. 특히나 이거 모델샷을 진짜 너무 잘 찍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뭔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런 빨간색 탑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또 재질이 또 야들야들한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 입으면 빨간 내복 같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살짝 걱정되는 그런 느낌. 근데 일단 이 모델샷 너무 잘 찍어놨다. 이거 진짜 완전 그냥 제대로 기시크 룩이잖아. 요즘에 트렌드를 아주 제대로 반영한 그런 룩 느낌. 너무 이뻐. 그 다음에 제가 진짜 눈여겨봤던 거 바로 요 블라우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도 너무 이쁘고 핑크색도 진짜 너무 이쁜데 전 또 핑크 처돌이라 가지고 핑크색으로 제 장바구니에 담아놨어요. 요거는 이제 핀턱으로 가슴 앞판에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공주님, 아가씨 요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핑크색도 진짜 딱 딸기우유 색깔로 너무 잘 뽑았어 진짜. 근데 가격이 진짜 사악하죠. 86,000원이에요 글쎄. 근데 요거는 진짜 너무 이 공주공주한 느낌으로 고급지게 잘 뽑아가지고 이거는 한번 사볼 생각입니다. 또 요런 셔츠가 또 있죠. 아까 스컬프트에서 봤던 것처럼 스트라이프 포켓 셔츠. 거의 진짜 비슷한 무드인데 얘는 이제 뭔가 허리 라인이 잡혀있진 않고 이렇게 약간 박싱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여기 또 이 카라랑 이 소매 부분만 하얀색으로 배색되어 있는 거? 그것도 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 유행 타는 제품은 좀 잘 안 사는 편이라서 그래서 요거는 차라리 좀 무난하게 많이 입을 수 있는 느낌으로 요 화이트 색상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 다음에 요거 클래식 블레이저랑 넥타이 세트. 오, 세트로 되어 있구나. 그 다크 네이비 색상이네요. 근데 이렇게 뭔가 모델샷으로 봤을 때는 완전 그냥 새까만 그런 느낌이 많이 나긴 하는데 요거 좀 전에 봤던 그 하얀색 셔츠랑 같이 입으면 이 세트가 너무 귀엽네요, 진짜. 와, 이거는 그냥 세트로 사고 싶은데? 근데 가격이 이것도 만만치가 않네요. 172,000원. 물론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대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야, 요새 물가가 오른 건지 옷 가격대도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켓 같은 게 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완전 박시하게 좀 아빠 자켓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는 조금 확실히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게 좀 약간 핏하고 좀 약간 이렇게 짧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 셔츠랑 같이 입었을 때 이 길이감 같은 게 되게 예쁘게 딱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거 두 개 세트로 사는 거?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이 넥타이가 지금 세트로 달려있잖아요. 이게 넥타이가 이렇게 그 학생용 넥타이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지퍼 달려가지고 찍찍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직접 매야 되는 거. 넥타이 매는 거 저는 할 줄 모르거든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눈에 담아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캉캉 프릴 미니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요새 요런 치마가 또 약간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튜튜 스커트 같은 프릴 달리고 좀 이렇게 뻥긋한 그런 느낌의 스커트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면 요거는 조금 살짝은 슬림한 라인으로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것도 길이가 무지 짧아가지고 30cm밖에 안 됩니다. 진짜 다 치마가 요새 한 줌이야, 길이가. 근데 뭔가 이런 레이스 자글자글한 그런 느낌을 되게 청순하게 잘 뽑은 것 같아가지고 살짝 구매욕이 당기긴 하네요. 78,000원? 갑자기 구매욕이 싹 사라져. 아, 근데 이렇게 세트로 입혀놓은 것도 너무 이쁘다, 진짜. 자, 이제 오호스로 넘어가서 오호스는 이번에 라이드 라인이 나왔는데요. 이게 약간 뭔가 바이커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무드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고프코어 무드 살짝 가져가는 이런 윈드브레이커 같은 제품도 있고요. 이거는 색상이 좀 약간 이렇게 투명하고 약간 오묘한 그런 컬러를 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엄청 유니크한 그런 느낌. 23만원? 좀 비싸다. 이 원피스 퍼프 드레스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좀 약간 허리라인 길게 떨어지면서 위쪽에 레이스가 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긴 드레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절개 라인 같은 게 좀 러프하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냥 직접 자른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생겨 있어요. 그게 좀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나면서 예쁜 것 같은. 그 다음에 또 탐났던 거 사이드 포켓 헬터 니트. 근데 진짜 오호스는 옷이 정말 특이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옷 자체만 봤을 때 에? 이거 도대체 어떻게 입는 거야? 이런 제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홀터 4개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약간 스트링이 길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이게 내 몸뚱아리에 감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모델분이 착용하신 걸 봤을 때 되게 예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시도를 못하겠네요. 이번에 좀 과감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우와 이거 되게 특이하다. 스트링 워머 레깅스.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또 여기도 스트링을 이렇게 지나가게 할 수 있는 뭔가 스트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무릎팍에 이렇게 묶었을 때 이거 좀 약간 히피 느낌도 나면서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요거는 가격이 97,200원 할인해가지고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다. 근데 오호스는 또 워낙에 좀 가격대가 높아가지고 원래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그렇네 이런 느낌. 오호스 같은 경우에는 신상 제품들 나오는 거 보면 너무 특이해서 도전하기가 살짝 진입장벽이 있는 그런 제품들이 진짜 많은데 근데도 매니아가 정말 많은 브랜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오호스도 매니아 분들은 정말 또 이걸 활용을 잘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해요. 자, 그 다음은 페인 오어 플레저로 넘어가 볼게요. 페인 오어 플레저도 이번에 예쁜 신상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페인 오어 플레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순간 확
아예 발레코어 무드로 많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완전 뭔가 이렇게 스트링도 엄청 진하고 장미꽃도 달려있는 이런 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스트링 탑들은 이제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좀 이렇게 나오면 잘 안 쳐다보게 되긴 하는데 근데 이거 되게 이쁘다. 특히 이 연보라색이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이제 요 뭐 탑 같은 거 하나만 입던지 아니면 속에다가 이제 좀 약간 긴 티셔츠 같이 입어가지고 매치를 해주던지 그런 식으로 입어도 너무 이쁠 것 같고요. 근데 하여튼 나는 이런 거 많으니까 패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뽕긋뽕긋한 튤립 느낌의 튜튜 스커트가 또 나와 있고요. 확실히 페인어 플레저가 가격대가 살짝 더 높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 가디건. 이 가디건 너무 예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데 근데 뭔가 완전 이렇게 루즈한 그런 느낌에다가 또 소매 되게 길고 완전 또 크롭해요, 몸통 부분은.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장미랑 리본이 길게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뭔가 요 팔 떨어지는 라인이 되게 여성스럽고 약간 여리여리한 그런 라인이어가지고 요런 거는 좀 약간 시즈니룩 이런 거 입을 때 완전 까만색으로 구매해가지고 그렇게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게 가격대가 지금 할인해가지고 15만원대인데 이 정도 가격일까? 라는 생각이 항상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브랜드 신상 말고 이제 제가 좀 따로따로 그냥 하나씩 봐놓은 것들 소개를 좀 해볼게요. 코이소다. 제가 코이소다 가방 진짜 좋아해가지고 브이로그에서도 되게 많이 들고 다니고 코디할 때도 진짜 많이 소개를 했었거든요. 저한테는 지금 크림 그레이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신제품으로 요 블랙이 나왔어요. 항상 생각했거든요. 아 이거 왜 무난한 블랙은 안 나왔을까? 이거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마침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좀 구매하실 생각 있으시면 한번 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제가 정말 많이 들고 다녔지만 활용도가 너무 좋았다. 여기 이렇게 고리가 아예 딱 달려있어가지고 거기다 리본이라든지 키링이라든지 아예 이렇게 걸고 다닐 수 있게 나온 그런 가방이어가지고 가격대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108,000원 지금 할인하고 있으니까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추천 진짜. 그 다음에 신운이라는 브랜드의 레이스 슬리브리스 드레스 요건데요. 저는 항상 그런 로망이 살짝 있어요. 레이스에 좀 살짝 커석커석한 그런 재질의 원단들 있잖아요. 그런 뭔가 소녀소녀 느낌 나는 그런 원피스 입고서 초록초록한 풀밭을 걸어가는 그런 봄날 이런 게 너무 로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딱 이 원피스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심지어 되게 라인 자체도 되게 심플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딱 무난하게 생긴 그런 원피스 느낌인데 근데 이제 좀 가까이서 봤을 때 이런 넥라인에 조그만 레이스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인 패턴, 스트라이프 패턴 단추 같은 것도 좀 귀여운 이런 꽃 모양 단추 이런 게 너무 좀 짜잘하게 되게 귀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랑 매치해도 입기 너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요새 이런 원피스에다가 이런 바지를 같이 이렇게 레이어드하는 그런 룩들이 또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입기도 좀 좋지 않을까. 가격은 좀 그렇게 심플하진 않거든요. 15만 8천원. 근데 신혼 자체도 좀 약간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많이 입겠다는 생각으로 구매를 해보고 싶은데 이거. 자 그리고 파르티멘토 우먼에서도 신상이 나왔는데 그중에 이번에는 좀 티셔츠 라인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중에 저는 요거 스카이 색상 요게 너무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스카이 색에다가 밑단에 이렇게 브라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합이 되게 세련된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요 파르티멘토 우먼 요 티셔츠는 진짜 추천을 하는 이유가 제가 요런 비슷한 라인을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항상 이게 몸에 핏이 되게 예쁘게 떨어지고 그 소매 뭐뭐 라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핏을 잘 만들어놨다 요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가격대는 이제 49,000원 근데 지금 41,000원 요 정도 대로 만나볼 수 있는데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재질도 되게 괜찮아가지고 요거는 추천. 그 다음에 비터셀즈 진저 캉캉 스커트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귀여워가지고 원단도 그렇고 완전 약간 코지한 그런 느낌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거는 맨투맨이랑 같이 걸쳐도 너무 예쁘고 봄에 꽃놀이 갈 때 샤랄라한 그런 느낌으로 입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인 자체도 정강이 살짝 아래로 오는 라인이어가지고 뭐 운동화랑 같이 매치해도 좋고 워커도 좋고 뭐 플랫슈즈 이렇게 신발도 진짜 다양하게 매치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하나 사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대는 근데 좀 있는 편이긴 하네요. 7만원대. 근데 이거는 또 색상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다양한 맛으로 골라볼 수 있다는 거. 그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터셀즈 거 하나 더. 글로시 코인 포켓 실버. 아 이거 너무 귀엽다. 가격
그럼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26,400원? 이거 진짜 이렇게 가방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뭔가 에어팟 같은 거 넣고 다니기도 좋을 것 같고 색깔도 딱 귀여운 색깔들만 해가지고 이렇게 누빔 느낌으로 너무 귀엽다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나온 브랜드들 봄 신상도 한번 살펴보고 저의 이 봄 장바구니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너무 예쁜 제품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비슷한 라인의 그런 제품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진짜 흥미롭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확실히 제가 좀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옷을 좀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소개했던 그런 제품들도 다 그런 브랜드 제품들로 많이 소개를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보시고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찾는 제품들 있었다 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